국제 이슈가 가까워진 시간 이승원의 월드 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 뉴스에 깊이를 더한 월드 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얼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잠깐 두 분 잠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Save the Children Korea 인도적 지원팀을 맡고 있는 장설아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 여성 팀에서 일하고 있는 허민숙 입법조사관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풀어주실 두 분 옆에 계셔서 든든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가자 남부 라파 공격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로 진격해 하마스를 괴멸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휴전협상 타결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라파 작전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하마스에게도 휴전협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Hamas has before it a proposal that is extraordinarily generous on the part of Israel. 이런 가운데 가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 대학가 시위는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시위 진원지 뉴욕 컬럼비아 대학생들은 학교 건물을 점거했고 경찰이 진입해 학생 50여 명을 체포하며 강제 해산을 시키는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전패하며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도쿄와 나가사키 등 3개 지역에서 치러진 중의원 보선에서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습니다.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로 홍역을 치른 자민당은 시만의 일부에만 유일하게 후보를 냈지만 패배했습니다. 大きな 메시지도 났대 기시다 정권이 届くと思います. 현재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퇴진 위기의 수준인 20%대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의 강풍과 폭우, 우박을 동반한 100여 개 토네이도가 이어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탄자니아에서 올해 들어 폭우와 홍수로 155명이 숨졌습니다. It's more capable of sapping the moisture from one region and for the winds to blow this excess moisture into storm systems elsewhere where 급격한 온난화 영향으로 빙하 소실도 빨라져 텐샨 산맥 동쪽에 우르무치 제1빙하는 1959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얼음 소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뉴스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먼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며칠 만에 번복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알파고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산체스 총리는요 부인이 좀 대학교에서 좀 학계 계시는 분이고요. 이제 이분이 스페인 EI 경영대학원에서 아프리카 연구소 이사장들이 계실 때 그 항공사 회사 에어 유로파 네. 그리고 모회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으셨어요. 그 기관이. 그 금액이 좀 큽니다. 한 한국 돈으로 7천억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거긴 대학교고 네.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후원 받을 기업들이 수 있죠. 와서 이제 후원을 할 수가 있는데 산체스 정리는요 사실 좀 약간 자이 케어 진보적인 정치인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로 극우 단체로 사실 좀 유명한 깨끗한 손 마노스 림피아스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고발한 거예요. 잠깐만 이 돈을 여사께서 받았는데 네. 근데 딱 보니까 그 사이에도 이 회사들이 좀 약간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요. 정부로부터 네. 이걸 보는 이제 정리는
아, 나는 이렇게 명의 없는 싸움에 끼어들어가고 싶진 않다. 그럼 내가 사임할 거야. 네. 근데 좀 약간 시간 흘러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사임하면 왠지 부인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인정했다는 느낌도 아니냐라는 느낌도 있었고 네. 또 사임을 하면 지금 마지막 5년 안에 몇 번이나 청선을 했어요, 스페인이. 그럼 또 청선을 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점과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부장 기자님, 이 산체스 총리가 사실은 뭐 이력도 좀 독특하고 또 외모로도 좀 유명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스페인이 이렇게 네. 유럽 정치에서 뭐 굉장히 중요하게 지정학적으로 뭐 그렇진 않은데 이 산체스 총리는 조금 많이 유명한 네. 그러니까 72년생이에요. 나이 많지 않고 2018년 6월부터 스페인 총리 하고 있고 스페인 사회주의 노동자당 이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있는 집안 아들이에요. 그리고 뭐 대학 졸업한 뒤에 뉴욕에서 이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근데 또 총리하면서 2022년부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아직도 있습니다. 네. 의장을 맡고 있고 이것도 참 재밌죠. 이런 부잣집 아들 정치인이. 그러네요. 이력이. 네, 그리고 또 뭐 학위도 굉장히 많아요. 네. 석사도 여러 개, 박사도 여러 개. 뭐 그리고 뭐 공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아, 박사까지 한 게 아니라 그것도 다 여러 개입니까? 석사, 네. 박사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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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2004년에 마드리드 시의 시의회 의원으로 시작해서 정치 활동을 했는데 5년 뒤에 하원의장 됐고 다시 5년 뒤. 그러니까 정계 입문하고 한 10년 만에 2014년에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그 대표가 됐죠. 야당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정도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네. 뭐 급성장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2018년 6월달에 당시 총리 이제 불신임한 투표 이거를 뭐 주도하고 그 다음에 총선을 했는데 아까 알파고 기자 얘기한 대로 이게 총선에서 2019년 4월에 이겼는데 네. 과반 정당이 안 돼서 정부 구성 못해서 그해 선거 다시 치러서 그때 또 좌파연정 구성하고 그다음에 2023년 작년에 5월에 지방선거 패배한 뒤에 총선했는데 여기도 어쨌건 그 2018년 총리 퇴임 이후에 지금 한 선거를 네 번. 그래서 네. 이번에 만약에 사퇴를 했으면 또 이제 불안정이 됐겠죠. 이제 상황이. 근데 이 산체스 총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럽연합 안에서 스페인의 역할을 키우는 것 이쪽으로 많이 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 유럽의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팔레스타인 편들어주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아무튼 이 산체스라는 사람의 행보는 좀 주목할 만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기후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 전 세계가 기후 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우리한테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제 여름이 좀 시작되기도 전인데 우리 한국도 좀 지금 덥고 이미. 얼마 전에 두바이에는 또 엄청나게 비가 와서 우리가 저는 그 두바이를 소개하기 전에 일단 중국은 이제 남부 지방에서는 이제 너무나 큰 네. 토네이도가 이제 진행이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이제 토네이도에서는 이제 어디서 일어났냐면 나브라스카주, 아이오와주 그리고 오클라호마주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4명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거의 100여 명이 부상을 받았는데 그거와 함께 심각한 건 뭐냐면 전기 끈들이 좀 약간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만 명 넘게 사람이 아무 시대에서 사는 느낌이 됐거든요. 네, 전기 없이. 예. 근데 이제 두바이는 사실 좀 작은 동네예요. 여기서 홍수, 웬 홍수야? 왜냐면 사막이잖아요. 네네. 잘 비가 안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몇 주 전에는 거기서 이제 비가 내렸는데 1년에 내릴 비가 다 왔다 하루에. 예, 하루 안에 몇 시간 안에 왔거든요. 근데 두바이는 그걸 좀 약간 대비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두바이에서 제일 좀 약간 의심하는 거 뭐냐면 두바이하고 아부다비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과학 기술을 통해서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뭘 싸면서 인공 강우 뭐 이런 걸 네. 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거기 있는 아랍 사람들이 자꾸 우리는 쓸데없이 자연을 건드린 건가? 아, 그래서 왜냐면 부작용. 그 저 누바에 있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자기 인스타에다가 스토리들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놀래 여기 누바이 맞아 아니면 베네치아인가? 네.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지금 토네이도 때문에 어느 날은 또 홍수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요. 최근 기사를 읽으니까 이번에 또 여름에 특히 유럽 지역이 엄청나게 더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그나저나 기후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와요. 워낙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이해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온도 올라가고 작물도 작황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식료품값 올라가고 연쇄적으로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건데 네.
저 사실 작년에 공주에서 귤을 먹어봤거든요. 공주산 공주에서요? 예. 네, 네. 제가 처음 찾아보니까 근데. 뭐 익산에서 요새 귤 재배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막 그런데 네. 이 일단 이제 먹는 것 중에서 기후 재난의 영향이 심한 몇 가지.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인데 여기가 이 카카오콩, 초콜릿 원재료 네. 우리 세계 제일 많이 키우는 두 나라인데 최근에 기온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 근처에 이제 바다의 엘니뇨 때문에 네네. 이렇게 해서 뭐 올해 2월 달에 전 세계 이 카카오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 됐다. 그래서 뭐 초콜릿 원료 가격이 1년 만에 뭐 두 배가 됐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또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해마다 반복됐는데 요새는 거의 지중해 지역도 해마다 그러잖아요. 네. 여름이 길어지고 더 건조해지고 사실 원래 그런 기후에서 올리브가 자라는 건 맞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특히 열매 맺는 기간에 이제 피해를 보는 거죠. 쌀 같은 거 아시아의 여러 곳에 주식이죠. 네. 근데 지금 쌀은 이제 기후재해가 가뭄이라든가 한 가지가 아니라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질의 염분이 상승하는 거 아, 여러 그렇지. 종류의 기후 재난의 영향을 받아요.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이탈리아가 쌀의 품종도 굉장히 많고 리조또 많이 먹잖아요. 쌀 재배 유럽연합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이탈리아가 생산한대요. 근데 여기도 이제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최근에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에서 이제 환경과학자들이 유럽중앙은행이랑 같이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날씨랑 기후 충격 때문에 2035년까지 물가가 매년 뭐 0.8에서 0.9%, 그다음에 식량 가격은 1.5에서 1.8% 매년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네. 특히 이제 빈국들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도 이제 좀 저소득층이라든가 생필품값, 식료품값 비중이 높은 계층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기후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서 정부가 적절한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불가항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5월입니다.